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주말 출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7시 27분을 막 지나고 있네요. 아이고, 어저께 SK 저 랜더스가 모처럼 이겼습니다. 1승 2패. 아, 감격스러운 날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겨줘서. 아, 요 며칠간은 계속 아침에 날씨가 좀 흐리흐리하네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해가 쨍 나고. 좀 화끈하게 비가 올라 그러면 확 오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만데요, 그죠? 벌써 6월도 반이 지났잖아요. 7월, 6월 말부터 보통 장마인데. 아, 이번 장마 또 마른 장마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가뜩이나 물가가 저 비싼데 또 그냥 농산물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아, 농산물가 또 그냥 왕창 올라갈 건데. 그러면 나도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잠깐 보니까 미국 증시가 대부분 떨어졌어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어떨런가 모르겠어요. 아, 6,400에서 이제 6,500을 못 넘고 그냥 거기서 헤매는 한국인데. 오늘 만약에 왕창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주말 아니에요, 토요일. 아,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잠 안 오겠어요, 이틀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이고. 북한에서 총 맞고 불태워 죽은 그 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이제 명예 회복이 좀 됐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번 해줬어요. 해경은 그냥 딱 해가지고 저 군대에 넘겨버렸어요. 저 공을. 아, 우리는 군대에서 군인 주는 정보를 가지고 저기 했을 뿐이다. 우린 잘 모른다. 군대에 물어봐라. 참, 이것들이야. 그리고 문재인이가 종족을 간졌다고 그러죠, 그날.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대요. 애들 그럴까. 흥, 나라를 좀 제대로 좀 하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딴짓거리만 하고 그냥 하쳐먹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이 이름이 이모씨거든요. 진짜 이름이 이모씨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사고만 나면, 야, 너 어저께 또 사고 쳤냐? 네 이름 또 나오더라, 이모씨. 아, 이모씨, 그 이모씨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모씨고 걔는 이모씨예요. 아이.
아이 참 환장하겠다. 아 이름을 가라. 저 개명 신청을 하라 그러는데 또 저거 뭐야 장명소 갔더니 절대 개명 신청하면 큰일 난다고 요절한다고 그래가지고 개명 신청도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방송 타는 거예요. 이모씨 이모씨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는 이름이 좋다고. 그래서 걔는 잘 살아요 무지하게. 맨날 방송 뭐 사방팔방에서 이모씨 이모씨 뭐 국회에서 보인다 그러면 이모씨 맨날 걔 이름만 부르고 있어. 야 나도 이모씨로 좀 바꾸고 싶다 이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차 뒤에다 저기 자기 자식들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댕기잖아요. 이름만 성은 뭐 아니지만은 한 번씩 저거 보시는 분 불러달라고. 그래 많이 불러줘야지 걔가 저거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모씨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몇천 번씩 나와. 이모씨 이모씨 이모씨. 아 식당에서 보자는 이모도 맨날 나와. 이모씨 이모씨 이모 어제 또 뭐 사고 쳤어요? 아니야 이 새끼야. 그 이모 나는 이모고 걔는 이모씨야. 나는 이모씨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이모 네피우. 아니 네피가 아니 네피는 저기죠. 아 예 실수했습니다. 안 뜨죠 이모는. 나한테 그러지 마 인마. 나는 이모고 걔는 이모씨잖아. 이모씨는 저 밥 먹으러 나 있잖아. 걔가 이모씨잖아. 걔 이름 걔가 나오는 거야. 난 아니야. 아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모씨 김모씨 찾는 거예요. 아 실명하면 다 까면 되잖아. 왜 그걸 못 가고 그래. 나 참 희한한 나라야.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바로 까잖아요. 다 일본도 그렇고. 약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참 미치겠다. 약 3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이쪽으로 오는 차들이 많네. 에어컨을 조금 틀었습니다. 날씨가 꾸리꾸리해도 왠지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에어컨 킬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낮에 운전할 때는 차에서는 좀 더워요. 해봤고 그러면은 일주일도 금방 가고 벌써 이러면 또 1년도 반이나 지나간 거예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시간만 빨리 가고 하는 건 없고. 그 윤석열이도
시간이 금방금방 갈 거예요. 금방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조금 있으면 이제 뭐 퇴임한다고 뭐 그럴 거 그는 아 이제 커피를 사놓고 커피를 안 갖고 나왔네. 아 이렇게 깜빡대는 거야. 아이 커피 마시려고 봤더니 텀블러를 안 갖고 왔네. 아이 커피 사놨는데 다 녹았네. 아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없죠 아침에. 아이 다른 사람 정신 차려야 네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놈아. 씨 커피 마신다고 커피 타놓고 커피도 안 갖고 나오고 아유 새끼 야 인마 정신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요즘 같은 시대에 정신을 놓으면 너 뒤진다 금방 훅 가. 아이 참네 이거 잠시 가서 마셔야지. 그렇게 쭈글쭈글 대면서 그래도 커피 한 잔씩 한 모금씩 마시면 목이 괜찮거든요. 아 날씨가 맑아야지 해가 쫙 나고 구름이라도 멋있게 이렇게 떠야지 보이는 화면도 좀 괜찮고 그런데 우중충하니까 그래요 그냥. 약 3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과속 이거 50km짜리 좀 없애자 얘들아. 아이씨 경찰 니들 그럴래? 니들은 막 앞으로 뭐 저거 수사 완전히 독점으로 한다며 그거 하기도 바쁠 건데 아이씨 수사나 열심히 해 그거 하기도 바쁠 건데 언제 이거 과속 이거 하긴 이거야 뭐 컴퓨터가 자동으로 뛰는 거니까 뭐 아무 관계 없고 원래 이게 저래가지고 교통범칙금 이런 거 이제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교통시설 관리 뭐 이거 위험요소 제거하는데 이런 쪽에 이제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세금을. 근데 그런 쪽으로 치워지는지 모르겠네요. 차들이 갑자기 훅훅 나오네. 아 이전에 또 뭐 복권 뭐 1등 당첨자가 뭐 수명이 왕창 수명이 나왔대 몇 명이 나왔대나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사기다 뭐 이런 로또가 그런 얘기가 한참 돌았죠. 저는 뭐 로또를 거의 안 사니까 저는 1년에 한번 살까 말까 해요. 진짜 꿈 진짜 좋은 거 하나씩 꿨다 그럴 때 한 번씩 샀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저거 뭐야 세 자리까지는 맞았다고. 세 자리는 한 두세 번 맞은 것 같아요. 아, 네 자리까지만 맞아도 2등이잖아요. 그러면 2등만 돼도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아이, 그 세 자리. 아, 아깝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죠? 로또가 그게 추첨하는 게 녹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 공정성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저는 어쨌든 지금은 누적제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1등이 안 나와가지고 막 누적이 돼가지고 상금 규모가 뭐 어? 몇천억 된다 막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엄청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아 그거 한번 맞춰보겠다고 저도 그때 몇 번 샀었거든요. 사가지고 친구 오더라고. 야, 내가 이거 대면 니들 한 10억씩 줄게, 이 새끼들아. 이러는데. 이제 뭐 해봤자 뭐 10억, 20억이니까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도 딱 해가지고 단독으로 자기 혼자 딱 맞아야지 상금이 많지. 여러 명 많이 늘어나면 나눠 먹기 아니에요. 에휴, 오늘도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주말. 오늘 하루만 또 열심히 일하면 이틀 쉬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